이제 원가 회계조고죠. 원가 계산 부분입니다. 교재는 192쪽. 원가 회계. 192쪽이죠, 그죠? 원가 회계에서는 우리, 공부할 딱, 그죠? 첫째, 그 원가 구성이죠, 그죠? 바로 제공품 계죠. 그래서, 그죠? 여기에 기초, 기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하고 나면 여기 제조 원가, 그죠? 이렇게. 제조 원가. 요, 이제, 그죠? 요, 정황하고 같이 이제 만들었으면 이제 제품 계정. 제품. 그게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요게 제조 원가, 매출 원가. 같다, 그죠? 그죠? 이건 이제 갈라넣기 문제, 그죠? 갈라넣기 두 개.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거, 그죠? 제조원에 배부하는 거죠. 세 번째 요거잖아,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제조 간접비, 요거 배부. 그리고 세 번째는 기말 제공품 구하는 거, 그죠? 이거 기말 제공품 구한다. 요거 구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기타. 원가액이다. 그 제조 간접비는 공통 경비죠, 그죠? 두개 이상 물건 만들 때 우리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그걸 어떻게 배부해 줄 거냐? 배부 방법, 뭐 시간 기준 할 거냐, 재료비 기준 할 거냐, 그죠? 방법. 두 번째는 요 예정 우리가 예상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다, 그죠? 과대, 과소. 그리고 이제 장소별로 집계하는 게 있죠. 부문비, 배부. 분비. 기말 재무 구하는 거, 요두 가지 있더라. 하나는 모선법, 평균법. 또 하나는 선입선출법. 초당 완말말. 그죠? 선입은 요 기초가 완성된 걸 보는 거죠. 그죠? 당기 곱하기. 완말 분의 말인데 마이너스 초를 빼야 되죠. 공식이다, 그죠? 기타 여기서는 이제 요거는 하나는 고저점법, 원가 추정하는 방법이죠. 고저점법 하고 요게 이제 예, 우리 결합원가 배분하는 거, 밀가루 반죽이라 그랬죠, 그죠? 배분하는 거, 순실현가치. 크게 우리가 원가는 네 파트다, 그죠? 여기서 네 문제. 한 부분에 한 문제 나온다 보시면 되잖아, 그죠? 갈루키 하나, 제조 간접비 하나, 기말 제품 하나, 이런 식으로 기타 하나. 물론 꼭네 문제 나오긴 안 했으면, 네 문제 나올 때도 있고, 뭐, 세 문제 나올 때도 있고, 다섯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알겠죠? 관리하고 묶어서 여덟 문제 나옵니다. 파트 하나에 한 문제씩 나온다 보시고, 여기 관련되는 이제 문제, 우리, 보면 되잖아, 그죠? 원가. 예, 먼저 거기 보면은 뭐그 193쪽에 나오면 바로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그 이론 부분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거고, 195페이지 195에 보면은 포인트 2번 있죠. 기본 문제입니다. 제조 원가 얼마냐고 있죠. 요거 묻는다. 제조 얼마고. 그럼 T계정 그려서 대입합니다. 그죠? 이거 제조 원가 묻잖아.
들어가는 이 기초 제공부, 기말 제공부, 직접 제로비, 노모비, 경비, 제조 간접비다. 기초 제공품은 10,000원, 기말 제공품은 25,000원. 다음, 제로비. 제로비는 기초 15,000원, 매입 50,000원이죠. 기말 제로 20,000원이다. 그죠? 기초에다가 매입은 더하고, 기말은 빼야 되죠. 더하고 빼니까 얼마? 45,000원. 다음, 노무비. 노무비는 지급액이 25,000원이죠. 그죠? 지급액이 25,000원인데, 예. 그, 25,000원이 미지급이 또 5,000원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25,000원 돈 지급했고, 아예 5,000원 덜 줬다. 그죠? 그럼 실제 얼마가 발생한 거죠? 3만 원 발생한 거잖아. 노무비는 3만 원이다. 그럼 경비는 마찬가지죠. 그죠? 이달에 지급액이 18,000원인데 아직 미지급액이 2,000원 있다. 그럼 얼마? 20,000원. 경비 20,000원이다. 여기는 간접비 안 줘졌죠. 없으면 제로. 그럼 이거 구하는 거예요. 뭐. 그죠? 간단하죠. 더하고 빼면 되니까. 얼마 나오죠? 8만 원 나오겠네요. 자, 거기서 우리 하나. 지급액에서. 자, 그거 잠깐 보니까. 그죠? 우리가 이달에 좋은 좋은 거 있잖아요. 그죠? 당기. 이달 당기 뭐 당월 해도 되고 관계 없습니다. 지급액이다. 그죠? 그 당기 덜 좋은 게 있죠. 그죠? 미지급액. 지급액에다가 미지급액이 있다. 그죠? 또 당기 미지급액이 있으면은 요게 당기 선급액도 있겠지 뭐. 그죠? 먼저 줄 수도 있잖아. 그 단기 아니어도 정기에 미지급이 있을 수 있죠. 그 마찬가지 정기에 또 요거 선급도 있을 수 있다. 그죠? 요 경우의 수는 모두 다 하죠. 그죠? 지급액에다가 단기 미지급액, 단기 선급액, 정기 미지급액, 정기 선급액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더하고 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간단히 보세요. 단기에 덜 좋은 게 이달 거 덜 줬잖아. 그죠? 이달 거는 더하고, 이달 거는 더하고, 지난달 거나 다음 달 거나 빼면 됩니다. 알겠죠? 내용을 보고, 이달 거는 더하고, 지난달 거나 다음 달 거는 빼면 된다. 여기에다가, 그죠? 단기의 미지급은 이달 거잖아. 이달에 덜 줬으니까 더하고. 응? 이달에 먼저 줬으니까 언제 거죠? 다음 달 거잖아. 빼고. 지난달에 덜 지급했다. 지난달 거잖아. 그죠? 빼고. 지난달에 먼저 줬다. 지난달에 먼저 온 이달 거잖아. 그거 더하고.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급액에다가 요런. 요거는 말하면은, 단기는 더하고, 결국은 그죠? 요거는 더하고, 올해 거는 더한다. 이 말이고, 정기분이나 차기분이라면 뭐하고 뺀다. 이 말이잖아. 그죠? 요령. 그래서, 요, 지급액만 나오니까 더하면 되잖아. 그죠? 요걸 우리가 이렇게도 기억했잖아. 지급액에다가 이렇게 해보죠. 당미선, 전미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래도 괜찮아. 그죠? 당미, 당기 미지급액. 당기 미지급액은 플러스. 당기 선급액은 마이너스. 그죠? 정기 미지급액은 마이너스. 정기 선급액은 플러스. 당미선, 전미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같잖아. 그죠? 요렇게 기억해도 되고, 요래 해도 되고. 알겠죠? 요거 뭐 요렇게 기억해도 돼요. 요래 해도 되고. 알겠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달 거는 더하고, 지난달 거나 다음 달은 뺀다. 문제 나오면은, 예. 그러면은 다 해결된다. 그죠? 자, 다음. 다음 이제 그게 포인트 3번 196쪽을 보세요. 196페이지에 3번 문제. 다음 매출원가 얼마고 묻습니다. 그죠? 그럼 매출원가 물었다는 거는 제품 계정 매출원가 묻는다. 이거
얼마고 묻잖아. 여기에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제조 원가. 그죠? 이렇게. 갈라기 문제다, 그죠? 매출을 구하는데, 그럼 주어진 거 보세요. 기초 제품과 기말 제품 나와 있죠? 6만 원과 8만 원. 그죠? 6만 원과 8만 원 나와 있죠.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걸 알아봐야 된다, 그죠? 제조 원가를 안다, 알아봐야 되는데, 요 제조 원가는 또 무슨 계정에서 구해야 되죠? 제공품에서 구해와야 되잖아. 그죠? 여기 이제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제노경관, 제로비, 노무비, 경비, 제조 간접비. 그 요게 제조 원가다. 제조 원가. 요 금액을 구해서 대입하면 되죠. 요 자료가 나와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거 구하면서 이거 바로 안 주어집니다. 이거 주어지면 너무 쉽잖아, 문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구하도록 만듭니다. 알겠죠? 당연히 이걸 구해와야 된다. 자, 대입합니다. 기초 제공품과 기말 제공품 보세요. 4만 원과 3만 5천 원. 4만 원과 3만 5천 원. 그리고 아래 재료비 보니까 13만 원 매입 13만 원 있죠. 그런데 그 위에 보면은 기초 재료가 2만 원이고 기말 5만 원이잖아. 그럼 매입 113만 원에다가 기초는 더하고 기말은 빼고 그럼 얼마? 10만 원. 다음 노무비. 노무비는 발생이 25만 원이다. 그리고 제조 간접비가 31만 원. 경비는 없네. 제로. 끝났다. 그죠? 계산하면 되지 뭐. 얼마? 66만 5천 원. 나오죠. 그죠? 요걸 요 대입한다. 60만 5천 원. 이렇게. 더하고 빼면 답 나오잖아. 그죠? 에. 얼마? 64만 5천 원. 답이다. 그죠? 이렇게. 64만 5천 원. 갈라넣기 문제. 알았죠? 이렇게. 여기 기본 문제다. 표준 문제, 요거, 요거. 그럼 이제 갈라넣기 이해되죠? 그죠? 아, 이래 푸는구나. 그죠? 됐고. 다음, 포인트 4번. 갑을 공업사 자료가 다음 같다. 남바 5번에 제조한 거 얼마고 제조한 적의 배분은 직접 제외법으로 하세요. 그랬네요. 그죠? 그럼 지금 남바 5번에 주어졌죠. 박스에 보니까 제로비가 60만 원이고 노무비는 40만 원 나와 있다. 그죠? 거기다가 제조한 적을 더해야 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문제가 지금 문제가 남바 5번의 제조 원가 얼마고 무섭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어진 게 남바 5번의 그 문제 보니까 직접 제로비. 그죠? 주어졌죠. 60만 원. 직접 노무비 40만 원. 여기다가 이제 제조 간접비를 더해주면은 이걸 다 더한 게 제조 원가잖아. 그죠? 요 제조 간접비를 구한다. 제조 간접비. 예. 그 제조 간접비는 직접 제로비법으로 구하세요.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은 총 제조 간접비 중에서 요 중에서 남바 5번 제품에 배분할 금액 얼마고 요게 요거잖아. 그죠? 남바 5번. 그럼 문제에서 총 제조 간접비가 얼마죠? 보세요. 제로비에서 간접비가 16만 원, 노무비에서 간접비가 40만 원, 경비에서 간접비가 34만 원이니까 그거 다 더하면 얼마죠? 90만 원이네요. 그죠? 총 제조 간접비는 90만 원이다. 이 90만 원 중에서 남바 5번에 배부할 금액 얼마냐? 누구잖아. 그런데 무슨 법으로 하세요? 직접 제로비법 문제가. 그죠? 직접 제로비법에 의해서 해라. 그럼 직접 제로비를 보세요. 총 직접 제로비가 얼마죠? 180만 원이네. 총 직접 제로비가 180만 원이고 남바 5번의 제로비가 얼마죠? 60만 원이죠. 요거 기준에서 나눠라 이 말이잖아. 그죠? 제로비법이니까
그러면은 90만 원 주고 배부하는데 요거 대 요거 기준 해라. 비교해보면 되지 뭐, 그죠? 요거 대 요거다. 요거 대 요거. 요거 대 요거. 같은 말이잖아, 그죠? 가로, 세로 똑같으니까 딱 보니까 요거 반이네, 반, 반. 반이잖아, 반. 요거 반 얼마? 30. 그죠? 그러면 되겠네. 답. 그렇지 않으면은 180만 원에 60만 원 3분의 1이다, 그죠? 그럼 90만 원에 3분의 1 하면 얼마? 30만 원. 그죠? 뭐, 그래도 되고. 가로, 세로, 대각선이 같아지죠, 그죠? 이거 두 개 곱한 거, 6, 9, 54. 요거 곱한 거, 54. 같잖아. 그죠? 같아진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90만 원 곱하기 60만 원 나누기 180만 원 해도 여기 답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뭐, 어느 거 해나 관계없다. 요게 제로비 기준하면 제로비법, 노후비 기준하면 노후비법, 요거 합하면 원가법, 시간 기준하면 시간법. 총 시간은 1000시간인데, 예를 들어서, 그죠? 문제가 만약 주어지기로, 이게 뭐 주어질 때 시간이 또 주어지죠, 그죠? 만약에 시간이 예를 들어서, 그죠? 시간법으로 하세요. 총 제조 시간은 1000시간이다. 넘버 5번에 소요된 시간은 400시간, 이게 주어진다고, 400시간. 이거 얼마고, 1000시간에 90만 원이면 400시간 얼마냐, 이 말이잖아. 1000에 400시간은 40%죠. 여기도 아마 40% 아마 4, 9, 36, 36만 원. 알겠죠? 요거는 시간법. 우리 방금 한 거는 이제 직접 제로하면 30만 원이다, 그죠? 30만 넣고 나니까 요거 더하니까 제조 원가는 130만 원 되겠네. 그죠? 요렇게. 요게 제조 관제 배부 방법이다, 그죠? 배부법. 198쪽에 그 제조 간접이 배우 방법 나와 있죠, 그죠? 배우 방법. 직접 제로비법, 직접 농업비법, 직접 원가법, 그리고 시간법 나와 있잖아, 그죠? 제로비로 해서 기준에서 나눠주면 제로비법. 농업비 기준하면 농업비법. 제로비, 농업비 합한 거는 원가법. 시간 기준하면 시간법. 바로, 그죠? 요거. 배우 방법. 알겠죠? 다음 포인트 5번. 5번은 우리가 이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데 문제 보세요. 제조 간접비를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5번. 추정 제조 간접비는 30만 원이고 추정 시간은 1000시간이다. 기말에 실제 노동 시간이 800시간이고 실제 제조 간접비가 25만 원이라면은 제조 간접비 과됐냐 과소냐 묻잖아. 그죠? 과대 과소 나왔다. 예정과 실제. 예상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를 말한다. 실제는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그죠? 항상 그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은 25만 원 나와 있죠. 25만 원. 요 예정은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게 실제는 지금 그대로 하면 됩니다. 25만 원 그대로 발생이 주어집니다. 근데 실제 제조 간접비를 크게 보면은 30만 원 하면 안 되죠. 실제는 25만 원, 예정은 30만 원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1년간의 총 예상되는 금액은 30만 원이잖아. 그죠? 30만 원인데 1년 동안 예상되는 시간은 1000시간이죠. 1년간 예상되는 제조 간접비가 30만 원입니다. 1년간 작업 시간은 1000시간이 예상된다. 시간당 얼마죠? 나눠주마. 시간당 얼마? 30만 원인데 1000시간이면은 시간당 얼마? 300원 되죠? 1시간 300원이잖아. 1시간에 300원. 그죠? 여기에다가 실제 작업시간이 몇 시간이죠? 예? 800시간. 요래 구해준다. 알겠죠? 이걸 우리는 배부율이라 이래고 그럽니다. 단가, 시간당 단가 있죠. 요거 여기서 우리가 배부율이라 하고 800시간이죠. 요 시간 우리가 실제 시간, 요걸 우리는 예정 배부율이라 이랍니다. 따라서 그럼 이제 결론, 우리 예정 배부액을 구하는 방법 나왔죠. 그죠? 예정 배부액을 구하는 방법은 그 예정 배부 시간당 배부율에다가 실제 시간을 곱해서 산정한다. 알겠죠?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시간. 그럼 300원과 800 하니까 38이 24. 24만 나왔다. 그죠?
그럼 예정은 24만 원, 실제는 25만 원이다. 실제 25만 원 예상을 적게 했죠. 적게 했잖아. 많은 적게 했네. 적게 배부했다. 무슨 배부? 과소. 알았죠? 과소. 예정을 적게 했으면 과소. 예정을 많이 해서 뭐라 한다? 과대. 이게 과대 과소다. 알겠죠? 과대 과소. 요게 우리 시험에 열어 나와요. 그죠? 이게 바로 이거, 이거. 예정과 실제. 아, 표준 문제 요거구나. 딱 체크하고, 그죠? 예정, 실제. 자, 여기서, 그죠? 우리가 이제 마무리 한다면 이래야 되죠, 그죠? 과소했으니까 적게 했잖아. 이제 장부만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적게 했으니까 더해줘야 되잖아. 많은 만큼. 그죠? 그렇잖아. 적게 했으니까. 요걸 더하는데, 어디에서 더할 거냐? 이걸 우리는 매출원가에서 더해줄 거냐? 또는 이걸 이제 나누어 주느냐? 그죠? 매출원가에다가 일부를 더해주고, 기말 제공품에다가도 일부를 배부해주고, 기말 제품에 나누어 줄 거냐? 그래서 요 방법도 있고, 요 방법이 있는데, 요걸 우리는 매출원가에서만 더하는 걸 매출원가 가감법이라 이라고, 요래 나눠주는 걸 뭐라 하느냐? 비례배분법이라 하고, 다른 말로 보충율법이라고도 하고 단다. 같은 말이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요 만 원을 매출원가에서만 더해준다. 그럼 매출원가에다가 더해주면 매출원가 만 원 늘어나겠죠? 요거 나눠준다면은 여기는 얼마 들어간지 모르지만 아무튼 만 원보다 적게 들어가잖아. 나눠주니까. 그죠? 그렇잖아. 그죠? 막 여기 막 7천 원 들어갔다. 여기에 2천 원 들어갔다. 제품에 1,000원 들어갔다 할 수 있잖아. 그죠? 요거보다 적겠지.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래 배분됐다. 그죠? 그러면 매출원가 가감법에 의하면은 비례 배분법에 비해서 요 금액이 요거보다 3,000원 크잖아. 원가가 3,000원 크다. 그죠? 원가가 크다는 것은 이익은 어떻게 되죠? 반대로 3,000원만큼 작아지겠죠. 작다. 요게 뒷문제 답. 그럼 반대로 비례 배분법에 의하면은 매출원가 가감법에 비해서 어떤 경향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요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매출원가 적잖아. 그죠? 매출원가 적다는 거는 반대로 이익은 3,000원만큼 뭐다? 크다. 요게 뒷문제 답인데,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면 더 이상 나올 거 없잖아. 끝났는데, 요 묻는 말이 감정평가사, 세무사 시험 문제.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는 안 나왔고,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만 뭐 요거, 요거. 주로 이거 나오죠. 얼마고, 여기죠. 요게 계속 나왔고, 한번 나왔던 게, 과소가 만 원인데, 매출원가가 200만 원 있었다. 얼마고, 수정 후에 얼마고, 그러면 200만 원, 만 원 더하면 얼마? 201만 원이겠지. 그죠? 답. 요래 한번 나왔고. 더 나온다면 여기까지 나오면 더 이상 안 나올 거 없습니다. 뭐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한번 봐놓으면 되고. 우리 시험은 요거까지, 요거. 예정과 실제, 예정이 적으면 과소, 크면은 과대다. 알았죠? 그죠? 과대, 과소. 바로 요 문제. 그 부문비 문제는 뒤로 가면은 그죠? 부문비라는 거 우리가 장소별 그랬죠, 그죠? 장소별 배분하는 거 그죠? 부문비 이걸 제가 부문비 하는 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그죠? 한 번 더 제가 설명드리게 보세요. 우리 공장이 있다, 그죠?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제1공장이 있고 우리 회사는 여기 또 제2공장, 공장이 두 개 있다. 한 단지 안에. 여기에 또 이제 서무과, 그죠? 총무과를 하죠. 그죠? 총무과, 뭐 경리과, 이래 부서가 있다. 경리과. 여기 이제 출입구가 있죠. 또 경비실이 있다. 뭐 경비실은 총무과이니까. 요래 있다. 그죠? 뭐 요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 1공장에서는 우리 여기에서는 옷을 만드는데, 그죠? 여기서는 겨울옷을 만들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소매가 짧은 여름옷을 만든다.
일 공장에 요것을 만들고 있죠. 그죠? 이게 원가가 300원 들어갔고, 요거는 200원 들어갔다. 여기 이제 직원들 뭐, 그죠? 이게 직접 들어간 이게 재료비라든지 인건비 다 합해서 300원 들어갔다. 그런데 이 옷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들, 그죠? 사무실 직원들이. 총무과에 여기 직원들하고 여기에 들어간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다 해보니까 100원 들어갔더라. 경리과에도 다 해보니까 50원 들어갔더라. 그죠? 들어갔으면은, 그럼 이 옷의 제조 원가는 300원 아니잖아. 그죠? 요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죠? 공장 안에 발생은 다 들어와야 됩니다. 알겠죠? 또, 물론 이제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죠? 여기에 말하면 식당 있으면 식당에 들어간 요것도 다 들어가 공통비를 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1공장, 2공장을 이걸 제조 파트다. 제조 부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요런 파트를 우리가 보조 부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요 원가를 알기 위해서는 요게 발생해 요걸 요래 요쪽으로 가져와야 되잖아. 그죠? 그니 보조 부분에 발생된 경비를 요렇게 보조 부분을 제조 부분의 금액을 배부해야 되죠. 배부. 그렇죠? 요 배부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 그죠? 요게 직접 배부법. 요거는 상호 배부법. 요거는 단계 계단식 배부법이 있다. 그죠? 계단식. 근데 우리 시험에는 주로 나오면 이거 나오죠. 단계 배부법 이게 나왔죠. 그죠? 요거 두 번 나오고 이거는 한 다섯 번 이상 나오는 건데. 상호는 뭐 그 식만 나온 적 있고 그럼 실제 뭐 문제 푸는 건 안 나왔고. 이런 거다. 그죠? 알겠죠? 그죠? 만약에 어떤 이제 공통비, 식당이죠, 식당. 만약에 여기 식당이다. 직원들 휴게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거는 다 사용하잖아요, 이 사람들, 그죠? 이거 공통비라 합니다. 만약에 식당에 예를 들어서 금액이, 여기에 발생된 돈이 만약에 150원 발생되었다 하면은 이걸 공통비라 하거든요, 공통비. 이걸 말을 하면 이게 개별되거든, 개별비라 이랍니다. 개별비, 공통비. 알겠죠? 그 문제에서 만약 공통비가 주어지면은 이게 만약 주어졌다면 이걸 일단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거 먼저. 요 150원을 먼저 1공장, 2공장, 경리과, 총무과에 배부 먼저 해주고 나서 요 배부해야 되죠. 이렇게 순서가. 공통비가 문제 나오면 이게 제일 먼저 해줘야 됩니다. 이거 1순위. 이걸 먼저 해주고 난 후에 요 방법을 해야 되죠. 그죠? 직접 배부. 이렇게 이제 문제, 이제 이런 모양의 기본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는 이걸 이제 1회포도 표현 안 하고 그냥 이제 이걸 갖다가 뭐 제조 부분 A, 보조 부분 B 뭐 이런 식으로 A, B 이렇게 많이 하죠. 그죠? 갑, 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조 부분 A와 B가 있고 보조 부분 갑, 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또는 뭐, 공장 사무 부분이라든지, 뭐,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만, 동력 부분 나오기도 하죠. 그죠? 뭐, 문제 안 되는. 하여튼, 요거 기본 틀을 요래 이해하고, 아하, 요래 하는 거구나. 이해하면 되잖아. 그죠? 요게 제조 부분이고, 요게 보조. 제조와 보조다. 그죠? 만약에, 요게 발생된 돈이 만약 300원 발생되었다. 여기는 200원. 갑, 예를 들어서, 그죠? 경리과라 생각하고 50원, 여기 100원이다, 그죠? 이렇게 발생됐다. 그러면은, 직접 배부라는 거는 요 금액을 가지고 직접 제조 부분에만 배부해 줍니다. 이렇게. 요게 직접 배부잖아. 요게 배부. 요게 직접 배부. 간단하죠, 그죠? 직접 배부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요래 배부하는 게 직접 배부. 물론 이제 요 배부 기준은 주어집니다. 뭐 몇 프로, 몇 프로, 몇 대 몇 하라 이런 나오죠. 그죠? 요게 직접 배부 방법이고. 상호 배부법 하는 거는, 그죠? 요 값을 가지고 배부하잖아. 그죠? 요게 일단 배부해야 되죠. 그죠? 배부하는데 요금액 가지고 여기에도 배부해 주죠. 이렇게. 그러니 보조 부분 상호에도 배부한다. 그냥 상호 배부법입니다. 상호.
알겠죠? 요렇게 하는 건 이제 직접 배부법. 요거 이제 직접 배부법이라 하고, 요걸 이제 상호배부라 이라죠. 상호배부법. 요렇게. 그럼 요 금액 가지고도 마찬가지 이거죠. A에도 배부하고, B에도 배부, 요걸 가지고 갑에도 배부하죠. 이렇게. 알겠죠? 요런 식으로. 상호배부한다. 그죠? 이번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계단식, 계단식이라 하기도 하고 단계 배우법이라 하기도 한다. 그죠? 이렇게. 단계, 계단식. 요거는 위에서 좌로. 요건 하나 순서가 주어진 순서. 을을 먼저 배워한다 하면 을을 제일 우측에 둬야 되고, 갑을 먼저 배워한다 하면 갑을 요게 우측, 요 순서 바꿔줘야 됩니다. 먼저 배워하는 거, 그죠? 요걸 배워한다. 보세요. 요 100 가지고 100이잖아요. 요 100을 가지고 요걸 먼저 배워야 돼. 위에서부터 해야 되니까 배워하고. 배워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는 요 끝났잖아요. 요것도 더해가지고. 요금액 가지고 요리한다. 하다 보면은 요게 모양이 무슨 모양이죠? 계단이잖아요. 계단. 그죠? 계단식 단계를 한다. 알겠죠? 요리한다. 요거는 항상 순서 중에 순서. 항상 문제 순서가 주어집니다. 요거, 요거. 알겠죠? 순서. 순서 주어질 때 갑을 먼저 배부한다 하면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문제를. 요걸 우측에 둬야 돼요. 50은 먼저. 알겠죠? 그걸 조심해야 되죠, 그죠? 항상 주어진다 하는 거 알고, 을을 먼저 배워한다 하면 을을 요 두면 되는데, 갑을 먼저 한다 하면 요걸 갑을 여 가봐야 되죠. 을, 갑, 이런 식으로. 알겠죠? 요게 단계배법이다. 알겠죠? 그런데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우리 시험, 막 이거 위주로 하셔도 될 것 같아. 이거는 시험에, 예, 안 나오, 한 번 나오는데 식만 나왔고, 요거, 두 번 나온 것 같고, 알겠죠? 여기 좀, 요거, 알았죠? 요래하는 거. 요거는 순서만 잘 정하고, 이거는 복잡죠, 그죠?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이거는, 만약 이걸 가지고 배워한다, 그죠? 100원 가지고 배워합니다. 100원 가지고 배워해 주는데, 요거 100원이잖아, 그죠? 요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뭐, 40원, 여기에 30원, 여기에 손을 배워했다, 그죠? 요건 없어졌잖아. 그럼 요 80원 있잖아요. 요 80원 가지고 요것도 배워하죠. 그죠? 20원, 30원, 80원이니까 요것도 30원 배워했잖아요. 요거 없어졌죠? 두 번 했다. 또 다시 요 30원 가지고 다시 요게 또 10원, 10원, 또 10원 배워하죠. 없어졌잖아요. 요 10원과 또 배워합니다. 그죠? 요게는 5원, 뭐 2원, 요게 3원. 요 3원과 또 해야 되죠. 그죠? 1원, 1원, 뭐 1원. 이것도 빼고 해야 되죠. 0.2 이런 식으로 제로에 가까울 때까지 계속 반복해요. 반복. 계속 반복하는 게 이게 제일 복잡죠. 이게 복잡습니다. 이게 제일 복잡은 반면에 가장 정확하다. 반복 중에서는 그죠? 이게 제일 간단하죠. 간단함이지만은 요거는 정확성이 떨어진다. 요거는 절충 보통. 알겠죠, 그죠? 요게 부문비, 일단은 이제 문제는 이따 풀어보고, 자, 일단 뒤로 가보세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다, 그죠? 알겠죠, 그죠? 됐고. 뒤로 가면 이제 200쪽에, 포인트 6번이 있죠? 6번이 바로 이거다, 그죠? 기말 제공품 이거, 이거, 이거. 이제 요것도 이해했고. 요거, 요거 나왔네. 기말 제공품 구하는 거. 다음, 제품, 제조와 관련 자료인데 재료비와 가공비는 모두 진행에 따라 평균적으로 발생한다. 평균법을 적용할 때 기말 재고가 얼마고 물어봤죠. 그죠? 평균법이다. 여기 대입하면 되잖아. 초당 완말말. 그죠? 자, 바로 대입해 볼까요? 기초. 초 얼마죠? 10만 원이네. 플러스 단기 제조 비용 20만 원 곱하기 완성 수량 400개 플러스
기말 수량이 200개인데 진행에 따라 투입되니까 200개의 50%니까 몇 개? 100개죠. 100개분의 100개다. 그죠? 이렇게. 요래 하면 되잖아. 초 10만 원에다가 단기적비 20만 원 곱하기 완성 수량 400개, 기말이 지금 보니까 200개지만은 완성도가 50%잖아. 그럼 100개. 알았죠? 500분의 100이다. 그죠? 5분의 1이니까 이게 30만 원에 5분 하면 얼마? 6만 원이죠. 기말 제공품 6만 원이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되죠. 알겠죠? 초당 원말말. 요거는 10만 원 얼마 되잖아. 그죠? 선입 선별법은 단기 제조 비용 곱하기. 그죠? 완말초.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요거는 일단 이제 문제 풀면서 또 이제 우리 고조점포 제일 높았던 거와 낮았던 거. 그죠? 차이. 요거는 우리가 밀가루 반죽이라고 그랬죠? 배분하는 거. 문제 풀 때도 말씀드릴 거고. 요게 원가 해결이다. 그죠? 요 가루 넣기 문제. 제조 간접비 기말 제공품이다. 그죠? 앞으로 잠깐 돌아보세요. 193쪽. 예, 193쪽에 아래 부분 한번 보세요. 그 193쪽에 아래 간단하게 그죠. 원가와 비용 이래 이 그죠. 예. 원가와 비용, 비용과 원가는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뭐 비용이다, 원가다 하는 말 같은 말로 쓰이잖아, 그죠? 요거 만드는데 비용이 1,000원 들어갔다. 그죠? 요거 만드는데 원가 1,000원이다. 같은 말이잖아. 그죠? 이게 같은 뜻입니다. 비용과 원가는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항상 같지는 않다. 그죠? 알겠죠? 즉, 비용인데 원가가 될 수 없는 게 있고 반대로 원가지만은 비용이 아닌 게 있다. 그죠? 알겠죠? 비용이지만은 원가가 될 수 없는 게 있고 원가이지만은 비용 아닌 게 있다. 그럼 비용이지만은 원가가 아닌 거 이걸 우리는 중성비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원가이지만은 비용이 아닌 거 이걸 우리가 부가원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가원가. 그럼 비용이면서 원가인 거는 목적비용. 원가이면서 비용인 거는 기초원가, 기본원가를 하고 그럼 요거 예를 잠깐 들어보세요. 중성비용은 뭐냐?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불우이웃도 기부했다, 기부금. 우리 회사에서 불우이웃도 기부했답니다. 그럼 돈이 나갔잖아, 그죠? 돈이 나갔으면 비용 맞잖아. 그런데 요걸 갖다가 원가에 하면 안 되겠죠? 제품 원가에, 그죠? 생색은 내가 내고 그걸 요걸 갖다 여버리면은 결국은 요 돈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거는 마찬가지잖아. 그죠? 그래서 불이득 기부 같은 이런 거는 그냥 비용 떨어야 되지 원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죠? 제품하고 관련 없잖아. 원가하고. 그죠? 그 제품 제조와 관련 없는 걸 우리가 중성비용이라 합니다. 중성비용. 부가 원가는 원가에 들어갈 수 있는데 비용이 아닌 게 있잖아. 그죠? 요거 반대말 생각하면 돼. 기부받은 거. 기부받은 재료. 아, 기부받은 재료를 가지고 물건 만들었다. 그죠? 공짜로 받은 거. 알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의 100원인데, 100원에 10개를 살 수 있는데, 재료가 100원 주면서 좀 단골되다 보니까 11개 받아왔다. 한 개 공짜 받았잖아. 이것도 원가 들어가잖아. 당연히. 그죠? 요 돈은 돈은 안 들어갔지. 공짜로 받았으니까. 요거는 없으니지만은, 없지만은 원가 들어가야 되잖아. 이런 걸 부가원가를 한다. 의미는 알겠죠. 그죠? 요거는 중성비용이라 한다. 요걸 뭐라 한다? 부가원가를 한다. 알았죠? 부가원가. 말 뜻만 하네. 요 외에도 뭐, 강가상에 끝난 자산을 갖다 우리가 사용하거나 나옵니다. 자, 잠깐 책을 한번 보세요. 193쪽에 보면은 중성비용 그게 나와 있죠. 그죠? 비용이지만은 원가가 아닌 거. 아, 이런 거구나. 그래, 우리 비용인데 원가 될 수 없는 거다. 아, 이런 거 원가를 처리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용이면서 원가니까 목적비용이라 합니다. 광고비, 임차 이런 거 다 원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기초원가, 제로비, 노비 경비를 말한다. 알겠죠? 제로비, 노비 경비는 기초원가를 합니다. 알겠죠? 기초원가, 기본원가, 기초원가. 요거 기본원가, 기초원가 같은 말입니다. 기본원가. 요거 우리는 가공비를 하죠, 그죠? 가공비 또는 전환원가, 전환원가라 하기도 하고. 네. 알았죠? 부가원가는 원가이지만은 비용이 아닌 거. 기부받은 자산, 상각이 완료된 거,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 같은 거, 이거 우리가, 이건 원가에 들어가죠, 그죠? 그렇죠. 비용은 아니죠, 그죠? 예, 떨 비용은 없다. 아, 이런 걸 우리가 부가원가라 한다. 다음 뒤로 넘겨보세요. 그 넘기면 5번에 보면 의사결정이 나오죠, 그죠? 자, 우리 하나 샀다. 취득 원가가 100원에 샀다. 샀다가 이걸 만약에 5년 후에, 5년이 지났다, 그죠? 3년이 지나고 나서 이걸 내가 팔 수 있다. 얼마에 파느냐? 40원에 팔 수 있다. 그런데 3년 후에 요걸 수리한다고요. 수리. 수리비 10원 덜해서 수리를 하고 나면은 요걸 팔 수 있는 가격이 만약에, 그죠? 60원에 팔 수 있답니다. 60원에. 그럼 우리가 수리 안 하고 팔면은 40원 받을 수 있고, 수리를 한다면은 60원 받을 수 있고, 이게 이익이잖아. 50원 남으니까. 그죠? 요게 무슨죠? 최선책. 그렇죠? 요걸 뭐라 하죠? 차선책이잖아. 이 자선책, 요걸 우리가 선택하게 되죠. 그죠? 선택. 요걸 우리가 지출비용 또는 수입원가를 하기도 하는데, 요걸 뭐라 부릅니다? 기회비용이라 하죠. 그죠? 기회원가. 기회비용. 기회원가. 같은 말입니다. 원가나 비용. 많이 알죠? 그죠? 많이 들어봤죠? 그죠? 어떤 안을 우리가 선택했을 때 발생되지 않는 거, 그걸 우리가 기회비용이다. 그 이때 우리가 그냥 팔 건지, 수리해서 팔 건지를 요거 의사결정해야 되죠. 그죠? 요 관련되는 두안을 우리가 관련 원가라 이랍니다. 요걸 가지고 내가 판단하잖아. 그죠? 관련 원가. 요 기회비용, 자선책. 요걸 내가 선택할 때 이 옛날에 사도 이걸 아무 관련 없잖아. 그죠? 이거는 묻혔다. 매몰됐다. 요걸 매몰 원가라 이라고 그런다. 알겠죠? 매몰 원가. 그 여기에서 우리가 나왔네. 아, 기회비용이란 말이 보이네. 관련 원가 나와 있네. 그죠? 취득원가, 매몰원가다. 알겠죠? 그죠? 요거, 이런 문제를 시험에 잘 안 내는데, 원가에는. 과거에 나왔었죠. 그죠? 요거 세 번 나왔었고, 요거 한 번 나왔었고, 요거 한 번 시험에 나왔다. 알겠죠? 요렇게. 뭐, 한번 보면 알겠죠? 그죠? 간단. 요거 한 번 나왔습니다. 중성비용도 한 번 나온 적 있고. 다음에 이제 예, 뭐 거기에 보면은 우리 제일 위에 그 보이네, 그죠? 고정비, 연금의 말이 있네, 그죠? 고정비라는 거는 고정돼 있는 거다. 고정돼 있는 거, 고정, 그죠? 고정비, 변동비라는 말은 말도 그대로 변동되는 거. 우리가 물건을 한 개 만들고 두 개 만들고 세 개 만들 때 이 한 개 만들어도 돈이 10원 들어가고, 두 개 만들어도 10원 들어가고, 세 개 만들어도 10원 들어가고, 즉 말해서 생산 수량하고 아무 관련 없이, 그죠? 돈이 일정한 거, 이거 우리가 고정비라 이랍니다. 근데 만들 때마다 이 돈이 비례한다, 그죠? 10원 들어가고, 20원 들어가고, 30원 들어간다. 이게 바로 주요 제로비겠죠? 그죠? 제로비 같은 거, 그죠? 그렇잖아, 그죠? 제로, 그죠? 요런 분필, 요런 뭐 하나만 하나 더 갈기고, 그죠? 뭐 상리하잖아, 그죠? 이런 거는 생산하고 관련 없다, 그죠? 간단히 말하면 집세 같은 생각하시면 되죠? 집세 같은, 그죠? 집세. 알겠죠? 그 조심할 거. 여기서, 아, 이 말은 뭐 모를 분 아무도 없잖아, 그죠? 응?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묻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거 못 씁니다. 단가가 의외되느냐? 단가의 변동무죠, 단가. 고정비는 단가 어떻게 되죠? 고정비는? 한 개 10원이잖아. 두 개 10원이면 한 개 얼마? 5원. 세 개 10원이면 한 개 얼마? 3원.
생산 수량이 증가하면 단가가 어떻게 된다? 감소하지. 그죠? 단가는 감소하잖아. 요걸 문제 내죠. 요거, 요거. 알겠죠? 단가는 감소한다. 그럼 요런 비례비 같은 경우는 단가 어떻게 될까요? 단가가 한 개 10원, 두 개 20원이면 한 개 10원이잖아. 세 개 30원, 한 개 10원이죠. 어, 단가 일정하네. 요걸 잘못하면 혼내잖아. 그죠? 단가가 일정한 거는 비례비입니다. 변동비 중에서. 알겠죠? 단가가 감소하는 거는 고정비다. 그 금액 총액이 일정한 게 고정비인데 단가는 감소하죠. 그죠? 알겠죠? 요런 우리가 변동비 중에서도 비례하는 게 비례비라 하고 요 특히 이거 비례비라 하죠. 그죠? 비례비라 하고 한 개 만드는데 10원 들어갔는데 두 개 만드니까 좀 적게 들어간다. 그죠? 18원. 세 개는 24, 이런 식으로 좀 줄어들죠. 이걸 우리가 합계 금액이 줄어든다 해서 체감비라 이랍니다. 한 개 만들 10원인데 두 개만 22원 들어가고 36원 들어간다. 그죠? 아, 이런 거는 합계 금액이 점점 커지죠. 합계를 체했다. 우리가 음식부 체했다. 안 들어가는 거잖아. 합계. 그 말이야. 합계. 예. 합계 금액이 커졌다. 그죠? 체정비라. 아, 이런 말이 있구나. 비례비, 체감비, 체정비. 아, 이런 게 있다. 그죠? 알겠죠? 뭐, 이 정도 정리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원가에서는 뭐, 이론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은데, 이런 거, 예, 이런 게 한번 나왔었죠. 그죠? 어, 우리 뭐, 여기 나온 이 고정비, 이런 말, 그죠? 어,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요거. 알겠죠? 요 정도, 어, 막, 원가 쪽에서는 한요 정도 기본적인 거고, 하나만 더 한다면은 이거, 우리가 원가계산을 하는데, 외부 보고용 원가계산이 있고, 내부 보고용이 있다, 그죠? 내부라 하는 거는 사장한테만 보고하는 거, 사장한테만. 이게 이제 우리가 원칙상 이거잖아, 그죠? 요건 내부용으로 쓰는 게 있다. 이게 뭐냐, 전부 원가계산. 그죠? 전부 원가계산 전부 알겠죠? 그죠? 전부. 그리고 우리 또 사후 원가계산, 실제 원가계산. 요거는 외부용입니다. 그런데 일부만 하는 거죠. 일부 직접 원가계산 거죠. 직접. 사후가 아니고 사전, 실제가 아니고 예정. 이런 거는 내부용입니다. 내부용. 알겠죠? 요게 또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었죠. 한번. 알겠죠? 그 이론 문제가 요 정도, 원가액의 이론을 요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요 부분들 아시죠? 그죠? 요 정도 정리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가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요 정도 정리하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 317쪽. 예. 그럼 먼저 원가 317쪽 보세요. 문제 나오잖아, 그죠? 그 원가에 대한 거, 또 뒤로 가면은 거기 이제 계산 문제, 그죠? 나옵니다. 요런 문제.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그죠?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